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이씨. 안녕하세요.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바쁘신 분한테. 아니야, 아니야. 나 하나도 안 바쁜 사람이니까 마땅치 않을 때 언제든지 얘기해.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실 파이팅! 일 잘하고 집에서 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보다가. 그게요.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거 작업복 좀 갖다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저분은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 세입자. 세입자와 아주 친하신가 봅니다. 옷도 직접 가져다 주고. 아, 아니면 친하다기보다. 아우, 좋겠습니다, 기로돌신. 저렇게 잘 지켜주는 세입자가 있어서. 네? 세입자가 뭘 지켜줘? 심한 오염이나 기름때는 지방산이라는 산성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베이킹소다와 같은 염기성 세제로 중화를 시킨 후에 닦아내거나 레몬과 식초와 같은 산성물질로 지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입자와 아주 친하신가 봅니다. 옷도 직접 가져다주고. 아, 아니면 친하다기. 아우, 좋겠습니다, 기로솔신. 저렇게 잘 지켜주는 세입자가 있어서. 왜 자꾸 신경 쓰이고 난리야. 전영 씨. 네, 네, 전영식입니다. 화장실 물때 청소에 효과적인 방법은?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민. 네, 황재민입니다. 카펫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는데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금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는데 진먼지 진드기의 성분은 대부분이 수분이거든요. 이 정도쯤이야. 기로솔 씨. 네. 베개에 있는 16가지 균 중에 폐질환의 치명적인 아스퍼질러스 증을 유발하는 곰팡이 대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스퍼 뭐요? 오티 때 나눠준 세균에 관한 자료 안 봤습니까? 봤죠. 보긴 봤는데. 좋습니다. 그럼 비둘기에 발병되는 크립토코코시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몰라요? 히스토플라스모시스는 블라스토마이코시스, 콕시디오이도마이코시스, 캔디디아시스. 아무것도 모릅니까? 기로솔 씨는 이 교육 다시 듣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끝!